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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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오프닝으로 여기서 하죠. 뭐 사나? 뭔가 사는 거. 오늘 마트 가는 거야? 그런 거 같은데요?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아침 식사를 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안 먹고 왔습니다. 아, 진짜 안 돼. 진짜 먹고 왔어요. 진짜 먹고 왔어요. 항상 뭐 아침 먹이면 엄청 힘들게 하는데. 통닭? 맞아. 이 마트에서 간단하게 장을 봐서 이 가까운 펜션에 가서 방 안에서 따뜻하게 아, 바로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 먹는 거야? 아, 나는 여기 마트에서 한 반나절 일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아니야. 아니, 그 오늘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알려줘야지. 아, 그렇지. 그냥 자유롭게 드시면 되니까 아침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장 보시면 되니까요. 아무거나 다 가져와도 돼요? 아, 예, 요리 도구도 다 드릴게요. 어? 아, 진짜요? 네, 오늘 따뜻하게 아침 식사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할게요. 뭐지? 스프 하나 할까요? 스프? 아침? 스프? 가야죠. 스프 괜찮은 것 같아. 뭐지? 너무 다 먹자. 먹자, 찌개. 찌개? 아니,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챙겨와. 그래, 다 잡채에다 실어버리게. 야, 아침이니까 적당히 그냥 간단하게 드시면 되니까. 간단히 뭐, 우리 간단히 뭐 먹을래? 아, 우리 아침에 우린 잡채예요. 뭐지? 네. 자, 그럼 장 보러 들어가시죠. 오, 냄새가 좀 나지 않아? 아니, 냄새가 심하게 나요. 일단 먹고 가야 돼. 얘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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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간단한 게 없어. 이거 봤대. 우리가 저지른 걸 우리가 치워야 돼. 아, 그래? 괜히 잘못 먹었다가 얹힐 수 있어. 형, 내가 방어 먹을 줄 알았는데 무조건 먹고 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 나도 쉽잖아. 뭐야? 너가 아무거나 해봤는데. 나 며칠이야. 이거 보러 가야 되겠네. 나 미역 줄거리. 아. 야, 하루 세트. 뭐? 하루 세트? 콜. 야, 어떡할 거야? 고기 먹어? 아유, 근데? 어떻게 먹어? 성수님! 이거 괜찮아요? 네. 사셔도 되는데 이걸 다 드실 수 있어요? 아. 좀 의심스럽다, 야. 더 좋아 먹어야 돼. 아니야. 됐어. 불안해서 안 되겠어. 여기다 넣어요. 꼬여, 이거? 아침에? 어? 스프라이팬 꾸면 돼. 네. 그래, 우리 반찬 없으니까. 너 김치 샀어? 저 어떻게 많이 사요? 큰일 나는데. 아, 근데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풀어놓는 게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형, 무조건 먹어야 돼. 내가 방어 때 확실히 느꼈어요. 나보다 방어 한 점도 안 먹었잖아요. 그럼 형님 저기 수산에서 뭐 광어 중짜 하나 해요? 광어? 저기 뒤에 횟집도 있는데? 가자. 육회공으로 다 해? 오늘 회 혹시 뭐 좋은 거 나온 거 뭐 좋아요? 들여온 거 있나요? 광어 해주세요. 광어요? 아침에 회를 먹는다고요? 광어! 광어 어때요? 광어! 바로 해드리는데요. 그냥 뭐? 여기 있어. 얼마 받으셨는 거예요? 모르세요. 그냥 모르고 그냥. 지금. 가서 또 이제 갈 거를 치우시겠군요. 갈 거를 치우시겠군요. 아, 이제 다 하세요. 네. 오신 분이 다 하세요, 이제. 아. 야, 이 밑반찬 여기 잔뜩 있네. 예? 야, 밑반찬. 와, 대박. 이건 뭐야? 야, 반찬을 가져. 잡채 살 거야. 어머니! 아, 잡채 한번 먹어도 돼. 자, 여기서 사와서 밥 먹죠. 아니, 여기가 크잖아. 두근거리. 와, 찢었다. 아니, 시식을 왜 하신 거예요? 김효영, 인간적으로 이거 하나 먹어야 되지 않니? 명절 다가오는데. 국밥인데요? 저를 먹자고, 아침에? 근데 명절이 존이지. 명절이라 먹어야지. 아니, 잠깐만요. 근데 이게 모듬전이 이렇게 큰데 이 캔 햄이 세 개나 되면 캔 햄에 아니 햄은 어차피 라면에서 넣어먹는 거니까 아니 그거 어때 괜찮아 근데 의외로 많이 안 샀다 이거 빼 이거 빼 아니 포도는 못 빼 나 진짜 아니, 과일을 언제부터 챙겼다고 나 진짜 포도 좋아해 아 이건 빼지 딸기를 빼 딸기? 아 형 딸기랑 비타민C 비타민C 딸기 같지 않습니까 과일은 놔둬요? 과일은 놔둬
야, 김치. 아, 김치 있어야지. 김치 있어야지. 야, 네가 안 먹는다고 배 어떻게. 아, 그래. 김치 많잖아. 아, 김치 써야 돼요. 여기 형, 아침에 청상추 이거 뭐예요? 뭐 혹시 염소 키워요? 우리? 몰라. 이거, 이게 왜 여기 있어? 상추가. 야, 우리 뭐 마지막 아침 먹냐? 등뼈 우거지탕 안 먹을 거야? 어? 아, 등뼈 우거지탕 안 먹고 그냥 갈 거냐고. 야, 가자. 대포판한테 말린다, 우리가. 아니, 소고기 육개장 그냥 보고 갈 거야, 이거는? 어머. 소고기 육개장은? 시식할 수 있나요? 정말 국물만 해. 네. 아, 간 잘 됐네. 와. 해야 돼, 이거? 영화, 영화, 영화. 응? 너 이동을 해야 돼서 국물은 좀 많아야겠다, 그지? 어, 그치.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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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 주 할머니네 선물 세트 여기 가자. 자, 명절 선물 세트. 명절 선물 세트 왜 사요? 아니, 아침에. 다음 주에 다 가지 않아? 형, 다음 주에 근데 진짜 경조사 분들 필요한데 사줄게요. 아니, 무슨 다음 주에 사면 돼? 오늘. 안 돼. 경조사 분들. 경조사 분들. 영진아, 먹는 거. 저기요, 샤워헤드. 신나 한번 하시오. 신나 한번 하시오. 아침 진짜 너무 하시는데. 샤워헤드. 어? 아니, 못 사겠어. 나 경조사 봉투도 못 사겠어. 그래? 어, 계산 어디서 하죠? 그쪽으로 갈까요? 자, 이거 복불복 아니야, 혹시? 아니야, 여기 직원분들이야.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오버했습니다. 자, 계산해 주세요. 우와, 진짜 많아. 아, 포도 빼자. 아, 나 포도 진짜 안돼. 난 진짜 포도 양보 못해. 간단하게. 비스라니까. 우리 아침벌이에요. 나도 집에 따라가. 그게 아니라. 아, 끝났어, 끝났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란 안 샀어? 어, 계란 안 샀어요? 아, 계란으로 안 샀어. 잘 깔아야 돼. 아, 많이 안 샀네. 됐어. 아, 마지막. 아이, 가자. 됐어. 네, 괜찮아요. 어? 이제. 혹시나 우리 뭐 된다고 했어? 불편하게 아침부터. 혹시나 해서. 야, 그러면 일단 전 하나씩만 먹자. 왜? 어. 한적, 난 한적. 이거 한적이지, 한적. 야, 이런 과자 정말 오랜만이다, 진짜. 좀 주세요 우리 또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지금 이 느낌 약간 짭또 우리 바나나 우유 이거 그냥 못 먹어 이렇게 길게도 만들어 줬는데 하나 아 좋다 이렇게 막 주니까 응? 원샷 됐어? 나 안 먹었는데 왜 바나나 우유 바로 이게 이걸 원샷 따기 힘든지 않아? 아이씨, 나 우유 먹는데 누나랑 눈이 너무 많이 쳤어. 너무 잘 먹는다. 이거 누나가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흐뭇하게 바라본다는 건 그래, 먹어둬라 이거 같은데. 이게 맛있어. 큰 그림이 있는 거죠? 간단하게 아침 살려. 지금까지 이 샀던 식사 재료를 부여와가지고 똑같이 차리는 그런 게 아닐 거라는데. 이거 하는 거야? 뭐 산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어? 펜션이 아닌데, 이거? 영화 수상한 가족 같은. 너무 수상한 펜션이야. 무서워. 뭐야, 이거? 노래방이야? 아, 뭐 점수가 나와야 먹나? 아니. 혹시 이거 뭐지? 노래? 이게 뭐야? 아프시야? 아. 이거 통돌이. 응? 저기 뭐 고기 꺼먹는 건데 실행이가 그래? 볶음밥인가? 어, 여기서 봐야겠다. 지대로네. 느낌이 저녁 볶음밥 같는 느낌. 먹으면 되는 거죠, 이거? 먹이지. 우리 진짜 밥 먹을 거예요. 네, 시작하세요. 좀 빼놓을게요. MT인데 MT. 어? 그쵸. 어. 아. 와, 형, 말아 먹어봐.
다 타 먹어야 돼. 와, 엄청나죠? 지금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와. 우와. 밥하고 먹으면 딱이다. 어? 어? 어우, 쉬자. 조정이 들어가세요. 야, 지금 고기 끊고 있어, 이제. 어우. 야, 그거 뭐냐? 아, 이거 좀 골고루 딱 굽는 그런 게 있잖아. 왜 그래? 와, 엄청나죠? 그냥 하면 돼? 글쎄, 그냥 한 분 되는 거지, 그냥. 와, 20까지 있어, 20까지. 마지막에. 아침 중에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 아, 잡채는 진짜 이 최고로 아침 파는 잡채가 최고로 맛있어요. 토니 형, 이거 나중에 넣는 거야? 아니면 같이 넣어? 아니. 그거 어디다 넣을게요? 그거 넣는 거 아니야, 근데? 조미라, 조미라 같이 먹자. 어? 나쁘고. 고마워. 야, 라면 다 주면 안 돼? 내 아침. 아,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물을 어떻게 이렇게 작게 나냐? 아니, 얘가 되게 요란하게. 아, 쉽게 좀 넣어요. 여기. 시리얼을 먹겠다고? 그 와중에 시리얼을 또 먹겠다고? 시리얼을 먹어? 아니, 아침에 약간 시리얼로 시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얘랑 나랑 완전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우, 감사합니다. 와. 이거 버섯. 어. 진짜 돈 벌어오라고. 아까 우리 사장님 하나 먹어. 그래. 고기는 무슨 건데? 고기 접파 참치소가 있어. 하나 있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왜? 저 작가님들이 자꾸 한 사람 잡아놓고 적고 있어, 지금. 아이고! 가지고. 지금 뭐 한 사람씩 잡아놓고. 쫑지기만 계속 보고 저 어? 야, 이미 늦었어. 근데 이거 더 먹는데? 에이, 이제 이런 거 짜지 마요. 그 이후로? 이거 칠레 포도라는 거 칠레 갔다 오라는 거 아니죠? 맛있어, 진짜. 형, 다 먹어야지. 난 안 먹어, 난. 포도 아무도 안 먹어. 형, 아침에 누가 포도 먹어요? 아, 형이 아침에 무조건 포도 하나 다 먹는다, 왜. 아유, 가야죠, 선배님. 아이고, 그럼요, 그럼요. 야. 포도가 필요하다면 먹어야죠. 누가 그럼요, 그럼요. 복도가 뭐야? 어, 근데 또. 폭파야? 근데 또 맛있네, 이거. 이런 거 먹으라고 그랬어. 네, 그다음에 네, 다 같이 먹으면 먹어야지. 아, 그다음에 내가 이 근처에 딸기는 게 없대요. 딸기면 농장 가면 쉽죠. 계속 먹어? 다 갈아서. 민정 씨. 계속 먹어. 뭐야? 불안하게 뭐야? 우리 뭐야? 불안하게 뭐야?
아, 생각형 뭐야? 그냥 피라미드. 아니야. 피라미드가 있다니까? 피라미드? 어. 먹이사슬? 먹이사슬? 뭔데요? 아, 궁금해. 들으면서 궁금했습니다. 예상해서 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 아, 그래. 그것이 뭐냐? 뭔데? 합당해? 최악이면 엎어. 합리적이야? 아, 합당해? 최악이면 엎어. 아, 표정이 안 좋으시다. 합리적인 거 뭐야? 아, 표정이 안 좋으시다. 합리적인 거 뭐야? 나쁘지 않나 봐도. 여정아, 봐봐. 김정아, 봐봐.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와, 아, 뭐야, 뭔데? 도대체. 보자. 뭐야? 뭐야, 이게? 메슬로의 욕구 위계,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메슬로가 뭐야? 이게 뭐야? 나 이게 뭔 정하지 모르겠어. 네, 이거는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가 정리한 인간의 욕구 5단계입니다. 너무 아닌 것 같아. 야, 아침이니까 적당히 그냥 간단하게 드시면 되니까. 간단히 뭐, 우리 간단히 먹어 원래. 저 오늘 여행은 인간의 욕심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오, 뭔가 새로운데? 어? 여행을 하면서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화를 부르는지 알아보고,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화를 부르는지 알아보고. 욕심? 아씨, 너무 많이 샀나? 와, 각 욕심마다 욕심이 가장 많은 멤버는 욕심을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 즉 입술을 하겠습니다. 어? 즉 입술을 하겠습니다. 어? 욕심을 씻어낼 거예요. 아 잠깐만요. 자, 첫 번째로 욕심을 씻는 의식을 치를 분을 발표.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야?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야? 그래도 적은 거였어? 나네. 와. 저희가 여러분이 식사하는 동안 젓가락질 횟수를 체크했어요. 오! 아니 그럼 개개인의 젓가락 수를 다 셌어요? 네. 입에 들어가는 것만이었죠? 입에 들어가는 것만. 네 하나. 아 뭐 그러면 뭐? 그럼 고기나 포도나 똑같아요? 그렇죠. 아 그건 너무한다. 고기 다 먹은 거 아니야? 고! 선배! 내 계속 뜯어먹었는데? 몇 개나 먹었어? 어, 이게 이쪽 면은 제가 잡아봤어. 이게 몇 개나 이쪽 면 잡아봐, 이거. 진짜? 이쪽 면 잡아봐, 이거. 야, 포도가. 선배! 아,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전부터 시작이네. 아, 야, 그러네. 과자! 너 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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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네. 아! 나 과자 하나밖에 안 먹었어. 자, 먼저 7위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자가 셌네. 아,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한 명만 빠지는 거죠? 네. 7위는 1등 마지막이죠. 정준영 씨입니다. 절제 정준영 씨는 35번을. 35번? 그렇게 35번을 먹었다고 적당한 거야? 절제 아이콘. 1등을 몇 개라는 얘기야. 역시 다음은 공동 5위인데요. 공동 5위 두 분은 50회를 지었어요. 진짜 먹네. 태연이지 뭐 태연이랑 동구 중. 태연이지 뭐 태연이랑 동구 중. 네, 차태현 씨와 김준호 씨. 어? 뭐야? 됐어요? 난 아까 우유를 한 통을 먹어서 배불렀거든. 한 번에 쏙! 나 먹었는데. 우유도 체크를 했는데 한 모금이 아니라 한 번에 드셨거든요. 아 맞아. 한 번에 드셨잖아. 아 좋다 이렇게 막 주니까.
한 번에 먹었냐고 자꾸 그랬구나. 그래서 누나가 나 음료수 먹을 때 나랑 눈이 많이 쳤구나. 꿈떡꿈떡 하는데 내가 꿈떡꿈떡 할 때마다 어이야 성형이는 내가 뭘 먹든 안 먹든 쳐다보고 안 누는데 이게 꿈떡꿈떡 하는데 야, 너 아니면 푸콘이네. 미쳤나 봐. 얘도 엄청 먹었어, 얘. 용진이 포도 있어요, 포도. 포도는 상대가 안 좋아. 형은 안정권이야. 그래? 자, 4등은 윤동구 씨네. 와! 어? 몇 입, 몇 입인데? 64. 그래, 와. 거의 4. 과자는 30살 나자. 과자. 제발. 아버지! 아버지! 아, 이거는 종민이 같은데. 아, 얘 시식할 때도 먹었다. 시식도 먹었냐? 맞지? 와, 시원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데 내 손이 다 들어갔던 거야. 아니, 아, 콘이 형 많이는 안 집었을 거야. 근데 이거 한 통을 지금 다 먹었거든. 있는 거 지금 고기 싹 던져 먹었어. 이거 안 먹었어, 이거를. 형아, 이거. 찌개, 찌개. 아, 국을 계속 이거 한 번씩 먹은 사람도 있을 거냐? 나 그게 나요. 그게 나. 내 계속 이거 들고. 이게 내 이게 엄청 많았어. 몰라. 자, 이제 세 분 남으셨죠? 아침만 피하길 대표님. 김종민 씨, 이용진 씨 남으셨죠? 3등은 70번 드셨어요. 70번. 70번 드신 분은? 이용진 씨. 잘 넘어갔네. 배불렀습니다. 배불렀어요. 야, 그럼 이건 진짜 하급 동물 드린 거야, 이거는? 아니, 그죠. 아니, 짐승이라고 표현했어. 짐승이야. 사람 아니죠. 욕구 절제를 못한 거 아니야. 그죠. 일단. 네. 너라 나라 도친 게 있어. 차가워요. 최하위 욕구. 뭐? 고민이랑 같이 먹자. 어? 잘 시켜줄래? 너라 도친 게 있어. 차가워요. 최하위 욕구. 이 생리적 욕구 중 식욕을 절제하지 못한. 자, 요거는 81회로. 1등이요? 김종민 씨. 그리고 데프콘 씨, 81. 공률입니다. 야, 공률이다! 그럼 같이 빠지자! 아니지. 좋아할 일인가요? 같이 입술을 하십니다. 아, 같이 빠져요? 너 충분하고 터져 먹는다고? 아니, 내가 종민이 거 대충 먹으려는데 네. 내가 빠뜨린 건 채워줄 수 있어요. 네, 김종민 씨, 잡채 13번, 전 2번, 과자 3번, 우유 2모금. 알타리 김치 11번, 네, 미역줄기 4번, 미역줄기 딸기 7개 넣었어. 야, 짐승이다, 짐승. 들짐승. 해가 터진 거야. 아, 근데, 아, 이렇게 많이 먹은 애랑 나랑 비슷하다고요? 네. 데프콘 씨는 이거 마셔봐. 딸기 2알, 어묵 7번. 네, 좋아하거든요. 킬러거든요. 반찬 8번 드셨고요. 잡채 11번 드셨고, 우유 3모금. 하, 진짜 너무 고기 12점. 12개? 12첩이 남았네, 12첩. 삼겹살 12첩. 먹을 위장이 있습니다. 내 뱃속으로. 아껴서 먹었다. 입겨져버리 17번 드셨네. 아, 먹었다. 살찌는 거 다 먹었네. 야, 쌀이 7개랑 좀 차원이 다르다. 밥, 쌀. 이 집계 과정에서 아까 김종민 씨가 아까 김종민 씨가 알타리 양념 젓가락 추럽을 3번 야, 그거 같아. 저 파마기 같아, 파마하는 거. 어떤 거 하고? 어, 뭐 하는 거? 아니, 이게, 저는 이거 냄새 안 나는 게 되게 중요해. 아, 이렇게 먹을 필요 없을 텐데. 그래서 지금 84번인데. 그걸 뭐 묻은 건 욕심을 냈어. 아니야. 난 못 믿겠어. 난 못 믿겠어. 와, 짐승. 와. 야, 데프콘을 이겼어?
진짜 저 형 엄청 먹는다니까. 무슨 약 먹어?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서 먹잖아. 형은 빠질만해요. 욕구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 욕구를 못 이겨내신 김종민 씨는 바로 이 깨끗한 지하 안반지로 이 수업에 대한 욕심을 한번 씻어냈대요. 이게 지하 안반지를 호수로 이어가지고 마당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얼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생선 너무 얼어. 오늘 그 박태권을 하려고 했는데 얼어가지고. 네. 아, 가장 욕심이 적었던 정준혁 씨에게. 죽었다로 하는 게 고운데. 잡아서 나는 이게 걸려다 끝이 씻으십시오. 뭐 목숨 안 돼. 운반 나왔단 말이야. 준혁이가 이런 욕심은 좀 있어. 사실은 욕심은. 그러면 형이 물 이렇게 마시고 떨어지면 그냥 물을 추룩추룩추룩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고기 바르면 안 하겠지. 김종민 씨 준비 되셨나요? 안 됐어요. 어떻게 하니까. 좀 누워있을게요. 아, 더 해보려고. 정확하네. 정확해. 정확해. 다음에는 이제. 진승이지, 진승. 먹고 싸고 사고. 하이. 하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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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로, 미들, 미들, 미들. 하이하이하. 이 영화 1페이지. 잘 가라. 아, 나 이 장면 본 거 같아. 이 티샷 본 거 같은데. 이 첫장 다리 위에 마지막 이별은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이 아파와. 2차선 다리 높아 서로를 부른 보지만 신혜성 모창 나를 그리지 니네 어디다 보니까 발? 손? 얼마나 까볼까? 손이니까? 어디 까보라고? 머리하고 안 들어가? 발가락 빨리 나와. 아니 노래 부르려고. 아. 난 이거 바지에다 꽂고 싶은데? 어? 바지에다가 꽂을게. 아 그런 식으로? 아 그럼 네가 바라고 바지에다가 꽂아놔? 어. 어려워 맞지? 뒤에다가 근데 남자한테 좋대요. 뒤에다가 와, 이게 찹쌀떡이지, 배에요? 와, 정말 맛있어. 진짜
대단하다. 그대에게 식욕을 준 사람. 건강해지겠다. 야, 얼어봐. 야, 얼어봐. 왜 불만해? 그대에게 식욕을 준 사람. 그대 내게 식욕을 주는 사람 절제합시다. 그래. 처음이지 이런 입술 절제합시다. 많이 먹어서 죄송합니다. 아, 머리 안 뿌리고 그랬는데 왜 뿌렸어요? 어차피 자기도 이따가 죽을 걸 알고 뿌렸대. 다음 걸린 사람 봅시다. 어떻게 걸린 사람? 정준영이 시켰습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다음번. 또 걸릴 수도 있어져요. 다음번 가시죠. 욕심이 좀 치서 내려주신 것 같아요.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안 먹을 거야. 제 다이어트도 이게.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준영 씨 오실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요. 와. 네.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찍고 온 것 같아요. 어디 가세요? 화장실이요, 화장실. 화장실? 네. 맨 하위잖아요. 진짜 먹고 있는데 무난하시네. 휴지를. 어머. 안장했어? 제일 많이 먹었잖아요. 안장했어? 먹고 싸고. 우리 이제 정신 건강인가? 건강? 안전. 아니지. 안전지원. 안전. 먹었으면 수면인데, 수면용. 잠깐 쉬시죠. 여기서 좀 건강부 나올 수 좀 가나 보다. 뭔가? 아, 누가 먼저 눈을 감았고요? 왜 의심만 드셨어요? 오늘 눈을 그랬어요? 입성이 딱 좋은 것 같아. 와, 진짜 입성이 딱 좋은 것 같아. 계속 입술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아쉽기도? 아팜이. 화장실 갔다 오시긴 갔다 오시긴. 어? 맛있다, 한다고. 어, 저거 좀 하셨어. 아, 저 휴게소. 그 휴게소에서는 못 봐야 돼. One kiss in love in me. 태현이 형 안 왔네? 나 안 왔는데요? 태현이 형 화장실 갔다고 저기서 합류할게요. 아, 네. 저기요, 금강휴게소에서 또 뭘 꾸미시는 거예요. 저기 지금 얼어 있는데. 어디야? 쏟아. 아, 또 하나 먹자. 야, 피자. 이거 하나 먹자. 진짜.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아니, 그렇게 욕구 때문에 입수한 사람이 또 먹는다고? 대단하다. 어? 러브킴! 뭐야? 뭐해? 공연해? 공연해? 뭐야? 카메라 하려고 했는데 여기 가는 건데? 뭘 찾을까? 아니 굳이? 어? 아, 잠깐만. 뭐야? 잠깐만. 어? 아, 차태현. 아, 오케이. 왜? 아이고. 예상하셨어요? 네. 휴게소. 잘하시면 많이 잘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아, 어떡해. 야, 근데 이거 진짜 신화 맞죠? 지금.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여기 사는 거예요? 모르겠어. 책이세요? 네? 무대 아닌 데서 해본 적 있냐? 무대 아닌 데서 해본 적 없지. 여기 밥 먹고 딴 데 움직이는 게 아닐까? 아, 어디일까? 온다, 많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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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쌍물! 쌍물! 어! 용이 형! 어! 혹시 다 여기 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무대가 여긴가요? 와, 이런 거 처음 볼 것 같아. 결국 사무엘 역컸네. 아, 사무엘 파트가 반이야. 하지만 피처링 사무엘이 아니고 피처링 저예요. 얘가 나온 것도 많아요. 사무엘 피처링 홍차예요? 브로게 꿈을 통해서 차태현 씨가 원했던 이 홍차의 노래가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울릴만한 스타일 뭐 좀 떠오르는 거 좀 있어요? 고민 좀 해야 되긴 해야 될 거예요. 아, 그럼 정신이 갑자기 확 생기거나. 진짜 주시는 거예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래가 나왔다고. 아. 제목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사람들? 네. 어, 괜찮네.
이런 스타일을 처음 해보는 것 같아. 나도. 아, 마음에 쏙 듭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해도 되나 모르겠어. 좋은데? 내 것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금방 하겠는데. 이파트 보자. 내가 있잖아, 내가. 예? 아니, 홍영민 선배는 금방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방 하기.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나오셔야 돼요. 끝나셨어요. 한 4시간. 아유. 아유. 골치 좀 아플 거야. 난 사무엘이다. 난 사무엘이다. 시킵니다. 난 사무엘이다. 우리 모두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네. 우리 모두 그렇게 이런 데가 약간 옛날 발라드 같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힘이 없으니까 거기다 힘 주고 그냥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인정.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없어요. 거기서 힘을 준다니까 얘가. 우리 모두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네. 점점 좋아지잖아. 점점. 똑같이. 되게 좋아지잖아. 들어봐. 참 잘하는데 진짜 이제. 시킨 대로 또 하시네 잘. 제주도 좋아. 흥이 넘치시는 것 같아. 금강도에서. 금강휴게소에서. 야, 그 금강 좋은 거야. 쇼케이스를 진행해보고 있어. 와, 좋아. 아니, 여기서 해야 돼? 시민 여러분께 더 다가갈 수 있는 무대의 장소예요. 아, 예. 아, 예. 일단은 곡 소개를 프로듀서께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락트로닉이라는 장르고. 오, 락트로닉. 네. 락트로닉. 여기서 얘기한 락트로닉. 약간 락이 섞인 일렉트로닉 장르. 아, 락트로닉. 20대, 30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주제의 장르이고요. 안무도 있어요? 안무도 있지. 아유, 아, 안무, 그럼 포인트 안무 사무엘 씨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아, 우선 포인트 안무에. 이거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벗어요? 그럼. 아, 우선 멋있다. 저희는 원래는 홍차잖아요. 네. 용감한 형제가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용감한 홍차로. 아, 아 용감한, 용감한 홍차로. 용차는 이 노래를 시작으로 다른 이제 프로듀서님들이 우리를 이제 원한다 하면은 거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렇지. 그런 아이디어야, 아이디어가. 희열이 형이 노래를 주신다. 그러면 홍차의 희열. 종신이 형이 한다. 월간 홍차. 저희가 무대를 한번 볼까요? 좋네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같이 보시고. 아, 저요? 네. 아니, 나쁘지 않네. 전이 접고 뭐. 나쁘지 않아. 분위기. 네. 이쪽 오세요, 이쪽. 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최초로 저기 신곡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예. 노래 발표. 아, 용감한 홍차. 와, 용감한 홍차. 화이팅! 화이팅! 안 해보고 그러면 지금. 관광도 많이 오셨어요. 안녕. 화이팅!
다른 가수들이 되게 탐냈겠다. 야. 퀄리티가 너무 좋다. 이야, 이게 일렉트로닉? 락트로닉. 팀 어떻게 보셨어요, 용감한 형제 프로듀서님? 굉장히 잘해요. 진짜로. 좀 놀랐어요, 약간. 확실히 사브엘이 있으니까 분위기 확실히 좋네. 다리가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경민이 형 되게 멋있더라고. 경민이 표정 봤어? 그냥 약간, 야, 오랜만이야, 이렇게 이런 느낌. 여기 떴더라고, 여기 넣고, 여기도 그거. 마지막에 이거 아는 거는 다 우리 세대인데. 어린 친구들 모르잖아. 호기리 지겠다. 형님들 이렇게 이거 하는데 계속 화장실 편의상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지? 어디 가야 되지? 진짜 잘 맞는 거 같아. 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랑 이 노래랑 되게 잘 맞더라고. 그냥 우세가 여기 맞춘 것 같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좀 시간차가 잘 맞는 것 같아. 진짜 피라미드 같아. 아, 좋다. 어? 이런 거 봤으면 커피라도 사줘야죠. 그러니까. 아, 결국 그거 갔다 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을. 안녕하세요. 콘서트요? 콘서트? 조인트야? 조인트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코요테 신곡 나왔답니다. 코요테 신곡. 코요테 신곡. 코요테 신곡이 나왔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옷 입어. 아, 옷 있어? 전 라이브로 가겠습니다. 라이브 하지 마, 라이브로. 라이브 한다니까, 나 라이브 하지 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코요테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노래는 팩트라는 타이틀곡이고요. 아, 너무 많아요? 순정, 순정도 해줘. 순정이야? 아, 순정은 행사비가 입금이 돼요. 야, 역시. 자, 팩트, 팩트, 팩트. 팩트. 팩트 화이팅! Everything's gon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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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를 붙잡고 또 반복되는 다툼들도 이젠 지겨워 더 길어질수록 난 지쳐버리고 그만해 할 만큼 한 것 같아 난 너 때문에 이렇게 아픈데 애써 아닌 척해봐도 그게 아닌 거잖아 이제 와 이토록 까맣게 마음이 타 지울 수 있다.
사실. 와. 저희 신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가장 코요테스러운 음악으로 하자 해서 나온 게 사실 이 음악입니다. 이제 알아듣게. 그러네. 그런 얘기였구나.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땠어요? 형도 가수잖아, 얘기해봐. 좀비 했잖아, 좀비. 아, 둘 다 좀 중독성이 있는데. 어? 홍차 노래는 사실 요 휴게소에서는 조금 좀 안 맞았던 것 같아. 뭘 평가해요? 그러니까 좋았다고 얘기하면 되지. 뭐 진짜 좋았는데. 난 음악 잘 몰라. 가수님 네가 얘기하라. 하라고 해놓고 왜? 제가 봤을 때 홍차는 우리 프로듀서 용영이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멤버들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래를 딱 듣는 순간 야 진짜 엄청 준비 많이 했구나. 코요테는 명불허전이죠. 그냥 딱 듣는 순간 이게 코요테다. 그죠.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니 이 곡을 다른 가수가 부르면 네. 상상을 못 하겠어. 그럼 맞아. 이런 거 우리밖에 못 해. 자, 두 팀의 쇼케이스 잘 봤는데요. 가수분들이 음원을 내시면은 음원 순위를 체크하시잖아요. 네. 우리 용감한 홍차와 코요테는 최고 순위를 각각 기억하세요? 1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 올라간 게 없는 것 같은데? 나 본 적이 없는데? 홍차는 163위를 했다고 합니다. 잘했네. 163위? 그거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200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네, 200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마침 저희 멤버가 있는 이 두 그룹에서 동시에 음원을 발매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존심을 걸고 한번 음원 순위를 대결해보면 어떨까요? 아, 그 배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150이든 180이든 간에 누가 더 높냐만 따지면 돼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그래서 방송 나가고 일주일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월 17일 방송 기준으로 일주일간. 해볼 만해. 일주일이요. 우린 좋아. 이렇게 한 게 지금 CD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아, 지금? 조금 찍었어요. 노래는 우리가 높은 거를 더 좋아하죠. 아, 진짜 대박 날 자신 있거든요. 모른다고, 사람이 생각은. 좋아하는 대박 날 자신 있는데, 이 분위기 보고 나면 이제. 순위는 좀 모르겠어요, 제가. 순위? 뭐야? 뭐야, 알포? 출세요? 어? 아, 들어줄게, 형 들어줄게. 처음 출세요 몇 번째야? 출세요. 갑자기 출세요, 형이. 아, 그러면 여기서 이긴다고 얘기 안 했어야 되나 봐. 아, 이게 뭐 있어? 네, 오늘은 인간의 욕구와 욕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화를 부르는지 알아보고 음원 순위가 더 높은 분이 뭐야? 입수를 하겠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 그러면 팀이 전체가? 네, 그 팀 전체가. 예? 저기요? 얘 갑자기 나와요? 어느 날 저희가 찾아뵐게요. 용현님도 빠지네? 아, 뭐 앞에 용감한이 있는데 왜 빠져요? 근데 용감하세요. 족구 역시 곡 써주고 노래 좋아서 순위도 좋은데 빠져요. 용감한 입술. 용감한 입술. 삼월 씨는 어떤 게 좋으세요? 음원이 높고 입술을 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사실은 음원이 높게 올라가고 시원하게 입술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좋지. 그렇지. 추우니까 싫죠. 그렇지. 젊잖아. 괜찮아. 원장님, 뭐, 애한테 젊잖아,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아이, 나이 먹고 찬물 좋아, 너무 쉬운데. 오늘 쇼케이스를 위해 와주신 분들 위해서. 대박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음원 순위 확인하고 불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만드는 사람은 천재인 것 같아요. 아이, 뭐, 그게 뭐, 비슷하나. 너 빼고. 예.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 라이브를 하시려던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저는 음악은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대가 잘 안 붙거나 좀 더 붙었을 때 샵이 될 때가 있어요. 얘 노래할 때보다 말할 때가 더 키가 높지 않아요? 성대가 붙는 게 뭐예요? 성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 고음을 하면 이렇게 불러 이렇게 밑에 떨어진단 말이야. 차이점을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형. 아, 그러니까 붙었잖아요. 이거 섞은 거예요. 이거 섞은 거. 두 명이 나와서 말고. 이거 형들 결정이 왔어. 의상 결정. 그걸 아수라 창법이라고. 아수라. 형들 결정. 이게 좀 쉬어야 되는데. 예능과 이 가요가 굉장히 아니, 상당히 그럼 쉬면 사실. 되잖아요. 어차피 용준이도 들어왔고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하셨잖아요. 20년 차입니다. 용준 씨 아까 신곡 소개를 좀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노래 팩트는요. 팩트는요. 그냥 전형적인 코요테의 댄스곡입니다. 그냥 이거, 댄스 아니면 뭐 또 장르의 락트로닉처럼 아니 그냥 댄스예요. 저희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 예, 히터 좀 좀만 꺼주세요. 꺼세요. 네, 예전에 그 하던 거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창문 진짜 아니, 창문 좀 좀만 해요. 새로운 거. 아 그렇습니다. 여기는 둔주봉이란 곳이에요. 어? 한 1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시면 돼요. 둔주봉. 무슨 욕이야, 이거는? 무슨 욕이야? 살림욕! 아, 살림욕? 저기 전망대 저거. 늦게 올라가는 사람이 무슨 욕 이런 거 당첨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이게 다 계단인가? 어머, 귀신 올라가네. 아, 계단이 몇 개야, 이게. 아, 무릎 아파. 다 한 마실까요? 그랬어요? 진짜. 이거 무슨 욕이야, 진짜. 모욕. 치욕, 모욕. 그냥 욕이야, 욕. 올라가서 서로의 욕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본인이 어떤 욕심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한 번씩만 딱 얘기해야겠다. 우와, 갑자기 저거 좀 봐. 우와, 이거 봐라. 75도 되겠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PD님이 방송 욕심이 많네. 에? 미안해. 시청률 욕심, 분량 욕심. 저 욕심 없애야 돼요. 와 이거 봐. 오완전 가파르다. 와. 심하네. 그만가요. 김성 씨. 김성 씨. 그만가요. 그만가요. 3분만 더 가면 된대요. 김성은 내게 목을 주는 사람. 랄랄랄라. 내가 가는 길이 이만큼 먼 길이라고. 은주봉아, 어디냐? 고맙고요. 와, 우와, 멋있다. 우와! 어머. 우와! 왜 먹고 있어요? 한반도! 와, 여기 올라올 만하다. 한반도! 우와! 자, 자세히 보시면은 좌우 반전된 한반도라서 저기 거울로 보시면은 아~ 한반도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러네. 아, 근데 참. 아, 저 거울이 있네. 사진 하나 찍으세요, 오랜만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방울 꼈네. 여기 없는 줄 알고 방울 꼈어. 나 없는 줄 알고 방울 꼈어. 야, 마이크 갈고 있는데 방울 끼면 어떡해. 나 방울 짜리 없는 줄 알아요, 어떻게. 아니, 그냥 느낌이 안 나서 갑자기. 바꾸라고 꼈는데. 방울 깨나 끼는 사람이네. 직업이다, 너무나. 네, 저희 카메라 한번 보시면서 1박 2일 한번 할까요? 용진이가요. 아, 제가요? 네. 용진 씨 한번 해보세요. 아, 처음 해보죠. 처음 해보죠. 처음 해봤어요, 처음. 1번! 뜻밖의 등산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도시락을 드릴게요. 그냥 먹으라고요? 자, 이거. 자, 오픈 누가 할 거야? 동구가? 응. 오케이. 오픈 요. 어? 하나. 오픈 요. 공개요, 공개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와, 김밥! 몇 개야? 여덟 개야, 또. 누가 하나 더 먹어? 나는 많이 먹었어. 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나도 많이 먹었어. 뭐야? 샌드위치. 샌드위치. 우리가 나눠 먹는 거야? 아니, 우리 중에 하나 없나? 아, 마지막 과일이겠지? 그렇지. 샌드위치 8개. 토마토. 8개야.
다섯 개인데? 토마토 여덟 개야? 너무 많이 먹어. 아니야. 일단 하나씩 먹어야 되나? 아까 태현이 형 올라오시면서 배고프시다고 얘기했는데? 제일 먹었대. 네. 김밥 먼저. 먼저 먹어봐. 맛이 어떤 거? 맛보기 좀 해줘. 이거 뭐 어차피 뭐 이래저래. 태현이 먹었어. 먹었어. 태현이 먹었어. 먹었어. 먹지 안 먹어. 없어? 어? 쓰고 있어. 소스 없네. 저기 저거. 누나야. 뭐라고 하겠다 이거. 나는 혹시 모르니까 한 입에 먹겠어. 아, 큰일이다. 가자. 올라오면서 뭐 서로의 욕심에 대해 좀 생각해보셨나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다 욕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욕심이 어딨어? 우리 같이 욕심 없는 사람. 그럼, 우리 뭐 욕심 있어? 오늘 여행 주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욕심에 관한 보고서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의 욕심을 한번 얘기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 욕심 릴레이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어가지 못하거나 그 욕심이 너무 억지스러우면 탈락을 할게요.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용진이의 욕심은 오늘 할 수가 없는데. 아, 용진이를 어떻게 하지? 용진이부터 해야 되나? 대신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근거 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의 실컷 실로폰은? 용진이의 욕심! 용진이의 욕심! 의상 욕심 있고! 용진이의 욕심! 용진이의 욕심! 보정 욕심 강하고! 아, 네. 인지도 욕심 있고! 인지도? 그거는 애매한데요. 왜냐면 그게 아니라 있지. 약간 있지. 너무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그냥 진짜 여행 욕심 있어. 아, 예, 맞습니다. 자기 전에 거의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잘 안 해요 저희 대해서. 용진이의 욕심, 아이디어 욕심 있고. 아, 용진이의 욕심. 용진. 평가 욕심이 있다. 뭐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 잘 몰라 잘. 후배한테 관심 좀 가져요. 용진이의 욕심, 승부욕이 있고. 네, 승부욕 있습니다. 아, 피부 욕심이 있다. 아, 피부 뭔 소리야? 이거 하란유. 용진이의 욕심, 돈 욕심이 있고. 아, 진짜 없어요. 돈 욕심 없어요. 없는 거 같아요.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돈 욕심 없는 거 같아요. 욕심이 없어? 솔직하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용진이의 욕심. 여자친구한테 잘해주고 싶은 욕심 있고. 아, 너무 오래 만났어. 이미 잘해주고 있어. 잘해주고 있어요. 네? 아, 여기서 더 잘해주면 현 형 이길 수도 있어요. 준 형이. 나 이겼어? 뭐야 이거? 야, 내가 볼 때는 이거 1등 많이 하면 좋은가 봐. 그래, 좋은 거지. 좋은 거지. 잘해야겠다. 이거 봐. 지금 이제 적는 거야. 적을 게 별로 없어. 야. 별로 없는 거야, 적을 게. 빙수만 적으면 되지. 저거 솔직히 합시다, 그럼. 오케이, 합시다. 어? 난 냉정하게 볼 겁니다. 야, 배우 차례됐다고 해도 올라오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네, 아까 1등 하신 분부터 그럼 이렇게 돌아가볼게요. 정거 형이. 욕심. 인테리어 욕심. 오. 아, 있어, 있어, 있어. 이건 너무 있어. 동구는 확실합니다. 배역에 욕심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있어요. 동구는 머리 스타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에? 배우가 그런 욕심이 어떻게 있냐? 머리 스타일에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이게 모르지 맙시다. 본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네. 아니, 머리 스타일은 이거 진짜 공감돼요. 일단 이거 하나 먹어. 이거 여덟 개가 의미 없는 것 같아, 전혀. 저거. 게임해. 이거 죽는다. 동구의 욕심, 동구의 욕심, 건강 욕심 있고. 아니, 그렇지. 같이 작품 해보면 아는데 저는 너무 몸을 혹사시켜서 못해요. 맞아. 그 어느 날인가? 어느 날이었나요? 1박 2일 그 혼자서 열심히 대본을 숙지하고 캐릭터에 대한 완벽한 분석. 아, 그런 책임감이야. 욕심 할 때 책임감이지. 동구는 연기 대상에 대한 욕심이 있어. 있죠. 선배님도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약간 봉사에 대한 봉사. 아, 욕심 아닙니다. 봉사를 욕심으로 가면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봉사요? 굳이 콕 찍어서 청룡 영화제 나무주 연상 욕심. 그렇지. 나는 대상은 없을 줄 알았어. 동구의 욕심. 동구는 그거에 대한 욕심 있는 것 같아요. 1인 미디어에 대한 욕심 있는 것 같아요. 1인 미디어에 대한 욕심인 것 같아. 그건 없어. 아! 죽어야지.
죄송한데 저 두 번 포기했지. 아, 영어를 너무 못하네요. 자, 다음은 정준영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 준영이 욕심? 얘야말로 정말 욕심은 모르겠는데. 얘 욕심은 없잖아. 얘 진짜 욕심이 없어. 그리고 아니, 얘는 가자. 모든 욕심이 있으면 다 풀자. 준영이 이거 없을 수가. 준영이 욕심, 락의 욕심이 있어요. 아, 있어, 있어. 아, 있어. 이게 없어, 이제 없어. 준영이는 막 던져 그냥. 해외여행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야. 맛있는 술에 대한 욕심이 있어? 아, 오케이. 친한 친구들을 아니 더 챙기고 싶어 하는 파리지. 준영이의 욕심. 준영이는 이거는 진짜 100%일 것 같아. 이걸 인정 안 하면 준영이 나는 날 너 못 믿을 것 같아. 준영이는 이 긴 머리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아, 폭발했었는데. 자리네. 바로 나 태연이야 욕심. 돈 욕심이 있고. 아, 돈 욕심이 어떻게 있어요? 그 많은데. 진짜 없어. 돈 욕심 없어. 없는 거야.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나? 그 많은데. 너 돈 다 내놔, 그럼 나한테. 너도 나한테 다 내놔, 다시 그거 계속 빼고. 다시 주고 빼고. 한 명이 올리려 어떻게 해. 선생님한테. 바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태연이의 욕심. 연기 욕심 있고. 그 아이가 맞는다. 좋은 시나리오에 대한 욕심. 예.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이런 얘기야. 욕심, 태연 욕심. 예쁜 시계에 대한 욕심. 오, 시계 계속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아, 그거는 욕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취미. 그냥 자랑이지. 아. 자랑이야? 홍룡 영화 세상을. 냉동네? 그때 저번에 형이 얘기했어. 자기 꿈이라고. 태연이 형 욕심. 유산소 운동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 오래 살고 싶지 않은데 유산소를 왜. 자, 보자. 태연이의 욕심. 이제 그 아이 욕심은 없으시죠? 아이 욕심은 없으시죠? 아이 욕심은 없으시죠? 아니야? 아, 무서워. 야, 준혁이 1등인데? 준혁이 형? 몇 개를 도와줘. 봐봐. 준혁이 욕심 되게 많은데. 너무 많지. 욕심쟁이야. 욕심쟁이. 정답. 준호 형이 욕심. 준호 형이 욕심. 욕심. 아, 게임을 너무 좋아서 아. 게임에 대한 욕심 있죠. 깜짝 놀랐어. 1억 천금의 욕심. 정답. 1억 천금. 골프 욕심 있고. 정답. 정답. 준호 형의 욕심. 위원장. 정답. 존경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코미디 페스티벌에 대한 욕심. 안 지고 싶은 욕심이 기획하는. 욕심. 준호형의 욕심. 아이의 욕심. 이거 없으면, 이거 없으면 그거 왜 검사하러 가야 돼? 애매하기는 보이지. 맞네, 맞네. 혼자 아픈 걸 얘기하는 빨리 해. 내 욕심. 내 욕심. 왜 내가 욕심 있어?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욕심은 아니야. 유산. 칭찬에 대한 욕심 있지. 어? 맞아. 능력 때문에 욕심이 좀 많지. 옷에 대해서. 전 이거는 100%입니다. 젊음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난 지금 너무 좋아요. 내 나이가. 준호 형은 KBS 대상 이관왕의 욕심이 있습니다. 아, 이거 갖고. 아, 이거 재미없어. 얼굴에 나와버렸네. 아, 너무 웃겼다, 그거. 김준호의 욕심? 약간 본인의 지금 캐릭터에 대한 욕심이 있어. 누렁이 형 이런 거? 뺏기기 싫어하는 욕심이 있어. 아, 이거 아니야? 전 누렁이 욕심 없어. 아까 생각났었는데? 아니, 아, 잠깐만. 아, 자, 김준호의 욕심? 김준호의 욕심? 광고를. 광고 욕심?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
야, 정말 아무 잘한다 진짜. 아, 역시 준호 형은 이 명품 그거 입었냐? 아, 무조건 선물 받은 것만 이렇게. 맞아, 그래요? 맞아, 맞아. 잠깐만요. 끝났어요 아무튼. 야, 궁금해. 감사합니다. 역시 명일치 올랐습니다. 자, 갑시다. 저만 줘. 왜냐면 형이 1등 있었어. 그렇지. 저거 줬지. 동원이의 욕심. 1. 이거 백호 형 신발 욕심 있잖아요. 와. 아, 이거는 예,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백호. 예, 이거는. 아, 나 예. 영원해. 예. 형님 전자기기에 대한 욕심. 네. 전자기기 뭐? 난 올해 그래도 연애에 대한 욕심은 있죠. 오케이. 진짜. 예, 예, 있죠. 동원이의 욕심 힙합. 뭐야, 눌러가는 거지. 두권이 욕심 시청자들에게 음식을 정확하게 먹는 모습, 음식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라는 우리만의 욕심이 있어요. 욕심. 아니, 시청자들, 너희는 뭐냐? 두권이 그것을 정확하게. 아, 있잖아. 니가 뭐냐? 아, 이거는. 나를 모르면서 내 욕심을 어떻게 얘기해? 아, 이거 시청자들. 분량도 아닙니다. 그것도 없고. 저는 그냥 우리 프로그램이 엄청 좋지. 포괄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거를 필요 없어요. 이제 디테일하게 가야 돼. 포커니 형 역시 욕심. 피규어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아, 피규어 끊었습니다. 맞아. 아, 막 쇼미더머니 이런 신사위원 이런 막 욕심이 있어요. 아, 없어. 정확하죠? 있어. 저는 배우가 뿐이에요. 아, 명예욕이 없어. 명예욕이 없어. 명예욕이 없어. 쇼미더머니 나가는 거 부끄럽습니다. 왜 갑자기 배우로 전향을 한 거야? 저는 배우입니다. 포커니 형 역시 배우 유대준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아, 이거 있다. 저 배우가 되셨으면 청룡영화제 신인상 타셔야죠. 아, 근데 겹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안 타는 거 안 타는 거. 거기에 숟가락으로 신인 연기상 조연상. 아, 그거 둘 중에 누굽니까? 아. 저는 조연상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조연상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불러봐도 좋아. 6회 6회 자, 이제 남은 분들이 저랑 홍구태현. 어? 또 나왔어? 아, 그래? 투콘이 형. 어, 아, 이제 뭐야. 아, 왜 이렇게 많아? 투콘이 형이 본인만 아는 맛집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아, 그렇게 맛집을 빠친 애는 아니에요. 잘하잖아. 또 나요? 저는 사실 그냥 야, 이 자리 너무 좋다. 아, 아, 와, 여기 그냥 여기가 이 자리가 난 이미 아웃. 자, 여러분. 끝났어. 이제 데뷔를 장식합시다. 김종민! 와~ 자,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나 1등이야. 나부터야. 아, 알았어요. 서서 합시다. 서서. 네. 종민이. 종민이는 바뀝니다. 노래에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룹이 잘 되길 하는 동료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정확해요. 아~ 솔로 앨범에 대한 욕심이. 아, 줘야지. 형, 제가 봤을 때 또 CF 같은 거에 대한 욕심이 있고. CF?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요. 아니, CF 욕심은 왜 안 부러? 내려놨어. 광고 내려놨어. 종민이 형은 일 욕심 자체가 있어. 일 욕심? 어? 왜냐면 예전에 군대를 갔다 와서 니가 나 평가하지 마. 못해서 관절을 못하다 보니까 좀 많이 한 거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쉬고 싶지. 아니, 사실은 그렇죠. 우민이 형은 이제 막 해야 돼. 사랑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 그녀와에 대한 사랑. 그녀가 누구야? 어? 아, 그녀가 나 못하지. 만나야지. 우민이는 연기에 대한 욕심이 있어? 와, 없을걸? 나는 연기가 너무 안 맞아. 나 종민이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아니, 그게... 아니, 그게... 아, 연기가 너무 안 맞아요. 살짝 좋았어. 종민은 댄스? 털을 미는 욕심. 아니, 욕심 때문에 들어요, 그걸. 욕심 때문에 들어요. 왜, 왜? 종민이가? 어. 그 백일잔치 애기처럼 파티 무리왜 어쨌든 대포고 씨가 1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역시 욕심을 씻는 의식을 행할 분을 발표할게요. 너무 몇 명이야, 몇 명? 일단 누군지만 딱 한 명? 한 분입니다. 네, 일단은 와
뭔 뜻이 모르겠는데 뭐야?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경망한 사람이고 이에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고 이를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 세 명이네? 그거 같아. 누군가 단점 얘기했을 때 옆에서 아 맞아 맞아 이랬던 걸 패스로 하는 거야. 단점 얘기 안 했잖아. 워낙 수가 많으셔가지고 체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망한 사람이 이제 입수를 하실 건데요. 경망한 사람이 이제 입수를 하실 건데요. 그러면 1등 누가? 1등이니까 나도 했네요? 저가 오늘 나한테 많이 했어요. 무슨 경망한 사람 꼴찌는 김준호 씨. 깜짝 깨끗하니까 짜나 짜나 태훈이 형 경망한 사람 그렇지. 나무지 현상 욕심. 그렇지. 락에 욕심이 있어요. 아, 이상해. 공연상. 배우가 그래도 욕심이 어떻게 있냐. 동료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기쁜 마음으로. 야, 여기서 물만큼 내려가면 너무 추운데. 여기서 맞아? 내려가자. 내려가자. 그러면 홍차 잘 되고 이거 잘 되고 물 좋아. 오, 다들 좋은 욕심. 욕심인데? 아이고, 노래가 아주 잘 되는구나 봐요. 성공도 차는 입주를 하게 되는 거 보니. 그러게요. 생각나겠네요. 저 아시죠? 그때 그 카자흐스탄에서 그 알죠. 한체강인가 거기 들어갔다가 심각하게 참 작은 만들 됩니다. 오, 추워. 오, 추워. 형, 준영 형 저번에 입수하고 일어나 들어왔잖아요. 뭔 일? 뭐지? 바다 입수한 다음에 아침에 그 생선 일 바로 들어왔잖아요. 아, 그래. 맞아, 일 들어온 거잖아요, 그거. 동진에서 우리 어민들과 함께 하니까 너무 즐겁네요. 자, 내 친구가 가라, 이. 아, 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입수가 기운이 좋은데요? 계속 입수하면 안 돼요, 오늘? 아, 돌아가면 돼. 빠져야 돼, 영진이 형. 언니 빠져야 돼, 신고식을 하네요. 뭐 해야 돼, 뭐. 느껴봐야지. 걸려야 어? 아, 나도 있었잖아. 그렇지. 아, 갑시다. 야, 뭐 여기 눈이 있어? 곳에 눈이 왔나? 어, 미끄러워. 얼음 왔어. 바닥 조심하세요. 야, 여기 뭐야? 탄장 같은데 뭐야? 그거 뭐야? 우와, 뭐야? 이게? 우와. 우와, 뭐냐? 오늘 베이스 캠프는 충북 보은 속리산 자락에 위치해 있는 곳이에요. 속리산은 새속의 씨름을 심는 명산으로 조선시대 임금님들도 심신을 다스리기 위해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이렇게 왔다고요? 우와, 뭐야? 왜 이렇게 하트가 많아 또? 어? 사랑의 공원인가? 오, 형 좋은데요? 자, 임금님도 쉬는데요. LED 파티야. 근데도 어디 계곡이 있나? 아, 여기 있나 봐. 저기 뭐 있네, 욕조 같은 게. 어? 와. 너무한다, 여기. 저 얼음 봐. 와, 이거. 들어가? 아니, 왜 이렇게 본격적으로 빠져? 아까는 호수로 하더니. 이거는 뭐. 우와, 최고야, 최고. 진짜로? 아! 우와! 네. 여기가 명산인 속리산 자락이 위치해 있다고 했잖아요. 예. 펜션 사장님으로부터 속리산이 얼마나 명산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디냐면 속리산 끝자락이에요. 예. 끝자락이라 저기 뭐 집터고 뭐고 아주 깔끔해. 내가 그럼 두 살배기 애가 있어. 오, 있어요? 예, 23살에 애들 어떻게 심심해서 하나 낳았어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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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해서 어떻게 찾아보니까 낳았어, 애를. 아, 누가? 누가? 사장님이요? 예. 네. 지금 막내가 두 살이라고요? 예. 네. 나도 대시. 이렇게 물을 깨끗한 물로 받아놨으니까 네. 평이해서 잘 들어가시고. 예, 감사합니다. 편안히 쉬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속리산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바로 입사하실게요. 아니, 어디가 어떻게 들어가라는 거야? 지금도 추운데. 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뒤로 누우라고? 누우라고? 아니, 얘 아까 호수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데. 아, 맞다. 네? 그래서 저희 마지막 꼴등하셨던 김준호 씨께 저 호수에 사용권을 드릴게요. 아, 제가요? 깜짝 놀랐네.
아, 알겠습니다. 라인? 자, 차태현 씨가 우리 멤버들을 잘 아셔서 오, 그런 욕심으로 들어가시는 거니까 멤버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고. 그러니까 형이 우리의 속속들 다 알아주시잖아요. 남무지연상 욕심. 그렇지. 과하게 욕심이 있어요. 있어. 이런 천금의 욕심. 정말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초 한 번 왜 일부러 그냥 이긴다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복담? 아, 자 우리 준호 형 새로운 사랑을 찾으시고요. 아이고 자 우리 용진이 고정하시고요. 예! 네. 고정하시고요. 자 우리 준호 형이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동무는 새 드라마 아주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훈민이는 연기. 아, 예. 아, 배우. 예, 예. 아, 근데 우리 훈민이 20주년 토요태. 감사합니다. 파이팅하고. 우리 홍차 저기 용감 홍차 사람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예! 아우 아유, 죄송합니다. 어디로? 인간의 욕심에 관한 보고서. 정신은 대단하다. 방송 10년이라는 놈이 저걸 몰라. 미안합니다. 밤에 눈이 멀어서. 몰래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미쇼? 어? 어디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이상해.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야! 불 끄자! 야, 이게 잠을 나오시라는 거지? 돈터치야. 할 말이 참 많았는데 너는 듣지 못하고 하루를 멍하니 넌 빛을 밝게 왜